안녕하세요, 로사와 제이의 함께하는 오늘은 초이카 조립하는 거하고요, 랜덤 초이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이카 조립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먼저 한 3주 된 초이카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 한 3주 정도 된 초이카인데요, 바로 짜잔! 섀도우 그리머스와 스카이번입니다. 이거는 먼저 조립에 대해서 저희가 해볼게요. 자, 저거는 이렇게 블루하고요, 화이트가 되고요. 저거는 블랙하고 금색이 있는 것 같아요. 금색. 자, 아주 예쁜 채우티하고요. 제이 거는 뭔가 그 남자 스타일 같은 느낌이죠? 네. 랜덤 부스터를 공개할 텐데요. 이거예요. 이거는 1일도 안 된 건데요. 오늘 바로 산 거예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네. 해. 자, 섀도우 베이머스를 안 봐한 플레이버를 입니다. 가인은 아니에요. 아, 랜덤이고요. 가인은 조심조심. 따뚝따뚝. 조심조심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뜯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좋아요. 따뚝따뚝으로 구워야지. 이렇게 할게요. 뭔가 따뚝따뚝 하시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잘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오, 잘 잘라주시네요. 먹고 내보는 느낌 아니에요. 일단 쓰레기는 책상에 올려놓을게요. 오, 조심조심. 여러분, 가위로 쓸 때는 조심조심 잘라야 돼요. 손에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안 뜯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랑. 이거 빼볼게요. 아, 이렇게 빼는 거군요. 자, 같이 도와줄게. 오케이. 자, 레니오스가 변신한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랍니다. 이 친구 나왔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 이 친구. 보라색인데 엄청나게 강력해. 그 뭐였지 이름이 크래쉬 거예요. 크리스 거. 자, 그럼 이번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니고요. 조립하는 순서.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랜덤이 정말 제이가 원하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저가 원하는 걸로요. 자, 뜯어보고요. 일단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짠! 네, 저희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가운데 모터 그 뭐였지? 여기 어떤 나사가 껴져 있거든요. 이 동그란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꼬셔도 그 건조기가 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딱 이거 보여. 이거를 여기 나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꼭 빼셔야 돼요. 왜냐면 꼭 빼셔야 되는 건 아닌데 건전지를 넣고 그걸 이걸 조이잖아요. 그럼 그게 안 빠져서 안 돼요. 아, 빠진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껴도 되는데 안 끼. 뭐 만졌었어? 이게 우진이가 뭐 만져갖고 이게 이걸 올려야지. 됐다. 자, 해. 자, 얘는 공개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제 첫 번째 앞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끼는 건데요. 짠. 짠. 그다음에 뒤하고 앞에 붙은 디스크.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네. 세 개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게요. 일단 스티커. 거기에 뜯으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좀 성질이 있어서. 자, 스티커를 이제 붙여볼 건데요. 여기 설명서를 좀 찾아볼게요. 아,
그레이지만 좀 잘 벗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티커 붙여 붙여볼 건데요. 저거 한번 여기에 붙일게요, 이거를. 저는 이걸 붙여볼게요. 전 B를 한번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가 A네요? 네, A죠. A가 이거 A다 붙이고요. 이게 A예요? 아, 이거 여기다 B 붙이는 것도 있답니다. 아, 근데 A, 네, A가 네. 이거죠? 네, 그것도 다 있어요. A가 이거 맞죠? A 좀 예쁘게 붙여주세요. 네. A 1, 2가 여기도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저가 붙여야 되는데요, 재현이. 아, 잠깐만요. 개꾸잖아요. 다른 거 붙이고 있어요. 아, 저 지금 이거 뜯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붙이고 계세요. 어? 아, 아니, 누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가 붙여. 누나, 이게 하지 마. 아, 그럼 나 뭐해? 아, 누나 사실은. 아, 다 찢어먹어. 뭘 찢어먹어. 아, 찢었잖아, 세 개나. 너가 찢은 거잖아. 이거 왜 찢었어. 아~ 이거 처음부터 찢어져 있었어? 어. 좀 안 예쁘게 빼졌지. 아유, 누나 진짜 예쁘게 붙여. 자, 입사관은 경주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붙이는 시간! 시간이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B를 붙일 텐데 이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지, J가 좀 잘 붙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금밖에 없는 걸로 붙여요. 이제 이게 A죠. 오케이, 네, 붙였고요. 스티커 붙이는 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다른 거는 빨리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A, O, 6. 어, 이거 O, 6부터 붙여주세요. 얘가 이름이 뭔가요? 저도 잘 몰라요. 제피로, 크로. 이게 아직 만화에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나왔는데 이게 진짜 엄청 싸고 저렴하고 엄청 비싸요. 아, 저렴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렴해요. 아, 이거 어디서 붙인데? 저 몰라? 여기? 아, 여기네. 여기. 저는 이거 스티커 부분자 붙이는 것보다 그냥 붙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지? 예쁘게 잘 붙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제이슨은 아직 못 붙였나요? 아니요, 거의 다 붙였어요. 네, 저는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제이슨은요? 제이슨은 아직 좀 남았어요. 몇 개요? 두 개 정도? 최대한 예쁘게 붙이는 중이에요. 이만 붙였고 이제 자, 됐어요. A4 잠깐만요. A4는 이쪽이네요. A4 어디요? 두 개 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붙인 거죠? 여기 A4가 여기예요? 아닌데 두 개 맞은 맞네요. 나를다가 붙여주고요.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A3도 붙여야죠. A3도 붙여주세요. A3만 붙이면 끝이네요. 자, 조립하는 거 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나왔어요. 이제 제이씨가 잉코 베이머스 안 나왔던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쵸? 걔만 안 나왔어. 너무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또 얘도 이렇게 붙였고요. 조립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조립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거 우리 해봤으니까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손톱깎이가 필요해요. 손톱깎이 준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얘 이름은요, 제피로크 스코트. 아, 좀 어렵네요. 근데 엄청 세요. 아, 일단 저희는 성능 아직 모르는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긴. 아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바퀴를, 바퀴는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이건 바퀴가 파란색이고요. 타이어는 초록색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나와 있는 건요, 모터를 다는 것인데요. 네, 바퀴부터 푸는 거예요. 아, 그거 잘못했죠. 자, 모터가 짜잔! 금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지세요. 여기 얘만 놔두고, 얘도 다 떨어뜨리고, 일단 저희가 다 치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 모터. 뭐요? 그 다음 모터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얘가 모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모터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 열기가 꽤 힘들어서. 아, 와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진짜 참 쉽게 여네요. 아, 그 다음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거 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친구님, 깜빡하지 좀 마세요. 자,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조그만 거 아주 쬐끄만데요. 좀 잘 챙겨주세요. 자, 일단 모터를 일단 끼는 건데요. 모터 제가 낄게요. 저가 기뻐서 저가 너무 하고 싶네요. 친구분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주세요. 모터 끼셨죠? 네. 모터는 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혼자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만들기만 하지. 저희가 다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만나요. 안녕. 자, 일단 타이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 아닙니다. 바퀴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찌꺼기가 나온 부분은 있잖아요. 손톱깎이로 하면 됩니다. 손톱깎이 꼭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대로 손톱깎이를 해갖고 그 겉에 조금 찌꺼기 같은 게 남으면 그걸 자르면 됩니다. 손톱깎이가 없으신 분은 가위로 해주세요. 자, 싹둑싹둑 손톱깎이도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이게 14 이상이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한데. 아, 있었어요. 저희 역시 누나랑 안 맞습니다. 저도요. 동생하고 정말 안 맞아요. 저 건데 걔 같이 놀자고 하네. 빌려달라고 물어봐요. 다 안 놀고 싶은데. 하나 끝나고 보자. 누나, 근데 그거는 손톱깎이로 안 해도 돼. 아, 그래? 아, 누나 이걸로 해, 자를 거면. 안 잘라주는 거 그렇지. 왜 안 잘려? 너가 해봐. 아, 누나 진짜 얘는 안 해도 된다니까. 봐. 여기 그냥 바퀴 누르면 되잖아. 빨리 이건 앞뒤 빼. 빨리 끄자고. 안 해. 뭐야, 손으로 할 수 있다면. 끄자고 좀. 계속 끄세요. 다 뜯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저희가 좀 너무 싸워서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비웃고 있네요. 자, 바퀴를 일단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봤습니다. 바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했으니까 이제 껴야겠죠? 껴야겠죠? 잠깐만요. 필요 없는 건 다 밑에 내려놔 봅시다. 네, 너무 턱이 좀
치우는 것만 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거를 까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이 조그만 거래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그냥 조그만 거 일단 빼고 보여드릴게요. 빼고. 아, 조그만 게 한 4개 정도 필요해요. 어디가 작은 게? 어, 여기. 그다음에 손으로 좀 집어주세요. 이게 좀 잘 나나. 어디가 또. 아, 누나 손 조금 많은데. 그게 어디 갔죠? 하나. 두 개. 한 개 더 있잖아. 속이 때. 아, 이거 내가 뺀 거잖아. 아, 그냥 그래. 뭐 학교 쓸 데 없어. 맛있어. 그냥 하세요. 네 개가 필요합니다. 아, 이거 몇 배셨죠? 네. 네 개 깠고요. 이제 여기 이 철에 있는 것을 한번 여기다 쓸 거예요. 철에다가 이렇게 쏙 해주고요. 이것도 쏙 해주세요. 쏙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바퀴를 껴볼 텐데요. 여기 뒤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껴볼게요. 지금 우진 씨는, 아니, 제이 씨는 바퀴를 끼고 계세요. 하나 어디 갔죠? 아,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럼 너 혼자 해, 그냥. 아, 누나가 갔네요.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뭐야, 엄마 얼굴 나오네. 그럼 너 그거 어떻게 하게? 뭐? 태풍 10번에 10호. 같이 해. 이제 놀 거. 바퀴 잘 껴줘? 이게 안 돼. 주마. 우리 영상 기르면 안 돼. 몇 분 했어? 5분이네. 17분이나? 좀 잘라야 되는 게 아줌마. 하이성인데, 하이성. 일본을 보는데, 과메에서 지금 하나 만들어줘. 아니,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없어? 아, 여기 다시 껴야 되지. 아, 이거부터 끼는 거야, 원래. 됐다, 바퀴 껴. 이거 들어줘, 누나. 자. 같이 껴야 돼, 아. 손가락 아파. 태풍 연속으로 잡는다. 닫고요. 뒷바퀴가 얘는 뒤 프로그램이 뒤에 묶어있겠네. 이제 어? 근데 바퀴가 좀 뭔가 들어봐요. 초록한 게 자, 완성! 바퀴 완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마지막은 아니죠. 작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여섯 개죠. 여섯 개. 이것도 여섯 개 펴주면 되죠. 이제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려요. 네.
자, 이번에는 얘를 먼저 해야죠. 일단 얘를 먼저 해요. 여기다 끼고요. 또 얘를 큰 구멍에다 하는 건데 거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구멍에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큰 구멍에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 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길 보이게. 어? 왜 여기 안 껴져? 저거. 어, 뒤로 해야지. 이게 뒤로야. 잠깐만요. 어, 됐다. 됐어? 어,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우진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버렸네요. 안 보여요. 이제 뒤에까지 끼면 이제 더 이제 완성이랍니다. 완성 아니에요? 언제까지 끼면요? 아니에요. 또 이게로 끼거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약속이 마요. 마지막이어서 손가락이 잘 말이 안 드네요. 엄마, 우리 내일 병원 가자. 여기 간지럽고 여기 하나. 내일 꼭 가자. 됐어요. 이제 이거를 버섯 모양 같이 생긴 거를 돌려. 그럼 우진 이거 버섯 모양 같이 생긴 거를 꽉 끼워줍니다. 와, 이거 떨리는 거 보시죠? 이건 별로 잘 안 떨리고요. 여기 끝에 부분 안 떨릴 겁니다. 오, 봐봐요. 힘이 빠졌다. 아이고, 꽉 끼워줘요. 자, 잠깐만요. 여기 어, 이 정도면 되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너무. 아, 난 똑바로 하고 싶어요. 똑바로 하고, 좋아요, 오케이. 짠! 완성! 이제 이걸 앞 모양으로 바꾸고요. 이제 건전지를 꺼보도록 할게요. 건전지를 가지러 갑니다! 맥샤 건전지. 말하세요? 자, 건전지가 100을 받습니다. 건전지는 A를 합니다. A가 3개 그려져 있는 것을 합니다. 저희는 2개입니다. 그걸 2개는 저희는 검은 색깔로 했답니다. 이거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스프링이 설명 안 해도 돼. 빨리 껴볼게요. 그렇게 끼는 거 진짜? 어? 왜 이거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 이거 봐봐.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 아, 줘봐. 이거 갔잖아. 이거 제대로 여기 꼭 누르고 여기 꽉 켜야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꾸며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 두분 됩니다. 오,
그럼 얘는 여기다 맞추고 얘를 여기다 좋아요. 여기다가 꽉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거를 일단 이것부터 해야죠. 이거 이것부터 해야죠. 이거를 거기다가 끼고 이렇게 거기 틀렸어요. 어떻게? 어? 왜 그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거는 자기랑 강예랑 다 애기 끝나고 나 엄마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생겼지? 크림이랑 다르게 생겼어. 걔는 여기도 빼는 거야. 그래, 아무 나랑 안 하고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스 시작!